오늘은 집 근처 보케루 중국집에 다녀왔습니다. 차돌 짬뽕 맛집인가 봐요. 오늘 너 어김없이 소주가 등장하네요. 저희는 간짜장 한 개, 차돌짬뽕 하나, 그리고 탕수육 이렇게 미니로 세트로 이렇게 시켰거든요. 일단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냄새가. 음식이 대체적으로 되게 빨리 나왔습니다. 5분 정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차돌짬뽕이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맛은 어때? 맛있네. 깊은 맛이야? 저도 한 숟가락 먹을게요. 진합니다. 고춧가루까지. 너무 맵겠다, 자기야. 괜찮다. 보기만 해도 매울 것 같은데. 면도 탱글탱글. 뜨거워.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야. 색깔 돋진하네요. 국물 맛은? 진해? 엄청. 엄청 진하고. 완전 내 스타일. 맵기는? 내한테는 좀 더 매웠으면 좋겠어. 더 매웠으면 좋겠어? 신라면 정도 맵기야? 어림도 없다, 신라면. 더 매워? 맛은 불향 베이스고, 진하고, 면도 꾸덕꾸덕하고, 면발이 일단 좀 굵습니다. 꾸덕하진 않고. 국물 맛은 대체적으로 어때? 사골 향이 확 나고, 밥으로 먹고 싶은 맛이네. 일단은 육수 자체가 고기야. 고기 베이스. 고기 베이스. 오, 맛있다. 면 같은 경우는 약을 안 쓴 것 같지. 그냥 일반적으로 퍼지지 않게끔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면도 좀 굵고. 그럼 밀가루? 맛있네요. 맛있네요. 얼큰합니다. 밥 말아 먹어야 된대, 이거. 어때? 일단 면 굵기도 나도 한번 먹어보자. 고기 넣을게. 이따 시켰습니다. 형님, 짬뽕 3개 중에 하나는 곱빼기요. 많이 먹었죠. 탕수육은 일반적으로 과일향 나는 탕수육인데, 요거 세트로 시키면은 식사 2개 시키고, 세트로 이렇게 미니로 나오는데 탕수육 2개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안에 땡초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맛있네. 잘 먹네. 잘 먹었습니다.